자, 13번부터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1200m 오래 달리기에 참가한 세 학생의 ABC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세 학생 중 달리는 중간에 정지했다가 다시 달리는 학생은 누구인가?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시간과 거리 관계 그래프죠. 자, 시간과 지금 거리 관계 그래프인데 자, 시간과 거리 관계 그래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먼저 A를 보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직선으로 되어 있죠.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자, 이 지점 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자, 거리의 변화가 없죠. 거리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학생은 자, 멈춰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C 그래프 보면은 C 그래프는 지금 자, 이 구간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에서 지금 자, 속력과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의 속력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시간과 거리 관계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의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하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첫 번째 구간이 더 많이 그래프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으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C 학생은 첫 번째 구간에서는 빨리 달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좀 속력이 떨어진 상태로 일정하게 달리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학생 중 달리는 중간에 정지했다가 다시 달리는 학생. 자, 이거는 우리가 B 학생이 정지했다 달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세 학생 중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학생은 누구인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모두 다 자, A, B, C 학생이 다 1200m 달렸습니다. 자, 1200m를 달렸는데 이 1200m를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한 학생이 가장 빨리 달린 학생이 내리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A는 지금 자, 이 시간에 도착한 거고 B는 자, 이 시간에 도착하고 자, C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자, 도착한 시간이 가장 짧은 학생은 바로 A 학생이 가장 짧게 걸렸죠. 따라서 1200m를 가장 짧은 시간에 달린 학생이기 때문에 자, 이를 A 학생이 가장 빠른 학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학생 A의 속력 변화가 같은 운동은 자, 학생 A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A 학생 같은 경우는 자,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했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게 아니고 자,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한 경우를 골라라. 이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먼저 보면은 자, 1번 달리다가 급정거하는 자동차는 이건 속력이 감소한 운동이죠. 자, 두 번째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과는 자, 떨어질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수가 포수를 향해 던진 야구공 공기의 저항 때문에 속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네 번째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보기의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릴 때 가장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자,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둑판에서 바둑알을 손가락으로 튕겨 보냈는데 바둑판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멈추었다. 바둑알이 멈춘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지금 바둑알과 바둑판 사이에 마찰력 때문에 멈췄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둑알의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물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운동하는데 뒤에서 자, 힘을 준 경우와 똑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우리가 자,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자,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분은 자, 출발하고 있는 기차 자, 처음에 출발할 땐 속력이 0이었다가 자, 그 다음 점점 속력이 빨라지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낙하하고 있는 쇠구슬도 역시 내려오면서 속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빗면을 굴러 내려오는 구슬도 역시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점점 속력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이것도 속력이 증가한다 볼 수 있겠죠? 속력이 감소하다가 멈추려고 하는 축구공. 자, 우리가 속력이 감소하다 멈추려고 하는 축구공은
자,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축구공이 멈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우리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